에이, 나도 퇴근할래. 샐러리맨은 퇴근하고 싶다. 왜? 내가. 그러니까.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을 포장할 때 쓰는 뽁뽁이. 이 뽁뽁이가 원래는 벽지로 쓰이기 위해 발명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음식을 포장할 때 쓰는 비닐랩도 원래 습기에서 화약과 총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작 출시 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물건들 중에서도 사용 방법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쓰고 있던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반대로 쓰고 있었던 물건 탑7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7위 우유. 몇 년 전 한 먹방 유튜버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바로 노린 것처럼 컵에서 요리조리 비껴나가는 우유의 망연자실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그냥 웃어 넘기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폐기된 음료를 따르면서 컵에 조준을 못하거나 조준을 하더라도 콸콸콸 쏟아지는 음료를 한 번쯤 쏟아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은 사실 반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팩을 뒤집어서 따랐을 때 안정적으로 음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압력 차이 때문인데요. 평소 우리가 따르던 방식으로 음료를 따르면 공기가 일정하게 드나들지 못해 나오는 음료의 양이 들쭉날쭉해지는 반면 뒤집어서 따르게 되면 음료가 아래로 모여 위쪽으로 안정적인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탓에 매끄럽게 음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무거운 섬유 유연제나 세제를 리필통에 담을 때도 이런 방법을 쓰신다면 튀는 일 없이 안전하게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먹방 유튜버도 이 방법을 쓰면 우유를 쏟지 않아도 됐을 텐데 누가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6위 단추와 천. 새 옷을 사면 옷 안쪽에 여분의 단추와 천이 붙어있죠? 아, 나중에 수선할 때 쓰라는 건가 싶어서 그대로 서랍 안에 모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단추와 천 곱게 모셔두지 말고 곧바로 화장실로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원래 목적은 바로 세탁 테스트를 위한 샘플이기 때문이죠. 옷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이 단추 와 천을 미리 다양한 온도의 물과 세제에 담궈봄으로써 어떻게 세탁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알아보려는 용도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한번 담궜다 빼는 것이 아니라 천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탁 전에 천의 크기를 미리 측정해두고 효과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분은 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물 빠짐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탁이 끝난 후에 물의 색도 확인해 보셔야 하죠. 수선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작은 천과 단추 때문에 회사가 센스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센스가 철철 넘치는 서비스였네요. 5위 실핏. 90년대 패션이 유행하면서 다시금 반짝 붐을 일으켰던 실핏.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하디 흔한 실핏이지만 정작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죠. 기껏 실핀으로 머리를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내 풀려버리는 이유 역시 실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제니 같은 머리도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주목하세요. 올바르게 실핀을 꽂는 방법은 놀랍게도 짧은 부분이 밑에 가게 꽂는 것. 짧은 부분에 나 있는 구불구불한 홈이 머리를 고정시켜서 흘러내리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간단하지만 놀라운 실핀의 진실이 밝혀지자 수많은 여성들이 50대인데 몰랐다, 60평생 처음 듣는다 라며 놀라워한 걸 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핀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장식용 실핀을 만들 때 하나같이 짧은 부분에 장식을 다는 걸 보면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4위 목베개. 한때 트와이스의 미나가 목베개를 거꾸로 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베개를 착용하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귀엽고 웃기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단순히 엉뚱한 행동인 줄로만 알았던 이 방식이 사실은 올바른 목베개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즈 케이 한스 라즈에 따르면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 목이 지탱해야 하는 무게는 무려 27kg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목이 아래로 꺾이게 되면 경추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면 목 건강에도 몹시 좋지 않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개가 목 앞으로 향해 머리를 받쳐
받쳐주는 형태가 맞다고 합니다. 반대로 머리를 젖히고 주무시는 분들은 원래 쓰던 방법 그대로 베개를 목 뒤로 받치고 주무시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자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목베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자는 방식을 잘 파악해 두셨다가 자세에 맞는 베개와 방향을 잘 골라 쓰셔야겠습니다. 3위 통조림. 무더위를 떨쳐주는 시원한 콜라 한 모금. 무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들어간 편의점에서 시원한 캔콜라를 보게 되면 빠르게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들이키게 되는데요. 스탑! 사실 캔콜라는 따고 5분 뒤에 먹어야 하는 음료라고 합니다. 바로 캔을 멸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퓨란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인데요. 캔 속에 꼭꼭 숨어있던 이 퓨란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잠깐만 캔을 열어둬도 증발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캔을 열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콜라뿐만이 아니라 캔커피, 참치캔 등 모든 통조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퓨란이 자연에서도 극소량 존재하기도 하고 발암 가능성 역시 극도로 낮아 굳이 몇 분씩 기다려가면서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죠. 그래도 90년이 지나서 먹어도 아무 탈 없는 통조림인데 만에 하나를 위해 딱 5분 정도 더 기다리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더운 여름에 콜라를 앞에 두고 5분? 할 수 있겠지. 2위 컨버스와 구멍. 여러분, 세계 최초의 농구화를 만든 브랜드가 어딘지 아시나요? 나이키, 아디다스? 정답은 놀랍게도 컨버스입니다. 흔히들 밑창이 얇고 오래 신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패션용으로만 생각했던 컨버스이지만 올림픽을 위해 디자인된 모델이 있을 만큼 컨버스와 농구화는 밀접한 연관을 띠고 있죠. 심지어 컨버스 옆에 나 있는 두 개의 구멍도 원래는 농구화의 흔적이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용 혹은 환풍용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멍은 사실 발을 꽉 잡아주는 기능을 가진 구멍이라고 합니다. 컨버스화는 저렴한 컨버스 천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만 대신 천이 흐물거려서 발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따로 뚫어서 그쪽에서도 신발끈을 넣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실제로 이곳에 신발끈을 넣고 조이면 신발이 발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도 단단하게 발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컨버스 옆에 있는 두 개의 구멍 말고도 컨버스에는 농구화 시절의 흔적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잘 보이는 바깥쪽이 아닌 발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로고. 농구를 했을 때 안쪽 발목 부분이 쓸려서 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굳이 운동화 안쪽에 로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농구화보다는 패션화로서 자리 잡은 컨버스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됐으니 뭐 더 좋은 일 아닐까요? 1위 칫솔 뒷면. 우리 입속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을 할 때 혀를 닦고 있는데 잠깐! 혹시 혀를 닦을 때 칫솔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칫솔 모로 혀를 닦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칫솔의 포장지를 보면 칫솔 뒷면의 우둘투둘한 부분이 혀 클리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뒷면이 우둘투둘한 칫솔이 개발된 건 10년 전 한 칫솔 브랜드가 칫솔의 양쪽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출시된 지 10년이 넘고 수많은 미투 상품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 보니 아직도 반대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25%의 세균만 제거할 수 있는 단순 양치와 다르게 혀까지 닦으면 무려 75%의 구강 내 세균을 없앨 수 있는 데다가 입냄새는 물론이고 충치와 여러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칫솔 뒷면을 이용해 쓱싹쓱싹 혀까지 깨끗하게 닦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가족입니다 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분명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모르는 것처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에도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면도 많이 있는데요. 모든 물건들에는 만든 사람들의 고민과 연구가 녹아있는 만큼 숨겨진 사용법을 알고 더 잘 사용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